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섭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재하고 있다. 루터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탄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눈이 뜨이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성의 길을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이 그죠? 유럽 코스타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영국에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후배되는 유럽 유학생들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당신이 처음 유럽으로 유학을 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도시마다 포르노물 영화관이 늘 도시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유혹도 받고 해서 그가 그 포르노물 영화관에 가서 그것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죄책감은 없었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무슨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출장을 갔다가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 중에 누가 꼭 아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연관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세번 내가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세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으면 출장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 가족들이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포르노물 영화관 가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오면 누가 한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이 아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날도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서 아내가 방에서 꼼짝을 못 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현관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후배 유학생들에게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유혹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잘 지킬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고백까지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악의 실체, 그 악의 배후를 잘 모르니까 유혹도 받고 핍박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끔찍한 일들, 전쟁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차별하고, 이런 온갖 죄악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악을 내버려 두시느냐? 기도는 왜 하라고 하시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악을 제거해 버리시면 되지.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시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지금 간단하게 그걸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 아니지만, 라비 제코라이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라비 제코라이어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죄 없는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그에게 총을 쏘아서 죽였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악한 자가 죄 없는 사람에게 총을 들이다 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막아주셔야지. 그걸 막으셔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총에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냐. 대답 좀 해봐달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는다면 대답해달라고. 그때 이 라비 제코라이어스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윤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기계 같은 존재라면 그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소중하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자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아이들이 뜨끓는 물을 건드릴 때마다 그것이 얼음물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 건널목에서 차가 지나가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동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악을 멈춰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에 파괴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을 잃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고의 선인 사랑과 또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거나 거부할 고난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궁극의 윤리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왜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에 의하여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비 제코라이어스가 설명한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도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라비 제코라이어스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왜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사탄을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사탄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다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 더 심판을 미루시면 그 하루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저는 그 확실한 대답이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무서운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악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악한 현상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요. 이건 참 정말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 속임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명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재밌게 보시고 계세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도깨비가 나오는데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요즘에 도깨비 신부 되겠다고 하는 자매들이 많대요. 이건 엄청난 미혹이죠. 여러분, 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미혹하는구나. 도깨비가 멋있어 보여요. 도깨비 신부 되겠대요. 저승사자 잘생겼어요. 이렇게 미혹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나 또는 뭐 도깨비나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작가가 그것까지 다 꿰뚫어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는 대단한 미혹 속에 있어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얼핏 보니까 전생, 뭐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윤회사상 우리에게 전생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괴계인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전생이 있다. 우리가 계속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부모는 도대체 누구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내 부모예요? 누가 내 자식이에요? 전생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울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악한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당연히 그 자는 악한 자지요. 깡패들의 집단, 무슨 뭐 사창가, 이건 정말 악의 사람들이고 그런 지역이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악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고 싶으시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건가? 이제부터 나는 어떤 음란한 것도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도 다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그때는 싫었어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옥살이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갔고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벌써 악을 좋아하는 이 악에 대한 충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이 들어있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저희 딸이 5살 될 때예요. 한 번은 엄마한테 아이가 얼굴이 그냥 어두워서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한. 왜 그러냐? 뭐가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 속에 시커먼 게 있다는 거예요. 5살 된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하느냐? 엄마가 미운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미워했는데 시커먼 게 자기 속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살 된 여자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시커먼 게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그건 그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 속에 시커먼 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악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악한 자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을 다 품고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다든 옛사람이 예수님의 종인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그걸 결단 못했어요. 너무 어리석었죠. 여러분이 진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 우리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거두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악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이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왕을 모시고 산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주기도문은 아무나 외워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너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다고, 이 고백이 분명한 성도, 그때만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헷갈리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여러분, 이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세요. 도대체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왕이시다. 그때 우리는요, 사탄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되신 사람에게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 고난을 통한 두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까 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제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고 유쾌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고난은 싫었어요. 고난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고난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1750년 5월 21일자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말을 타고 벤던으로 갔다.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콜크의 군중들은 대행진을 하여 단투교 근처에서 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에 처했다. 5월 23일 수요일 군중들은 아직도 길을 돌면서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집을 다 부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교회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 제가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아버지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는 너무나 당연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명확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중국 가정교회 신학교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한 8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비우고 오셨어요. 그분들은 중국 교회가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그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고난을 거친 성도는요, 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겠구나. 고난을 겪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복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아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가사가 좋다는 거겠죠. 그런데 황병구 본부장이라는 분이 그 가사를 바꿨어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곡은 다 아실 테니까 그 바뀐 가사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가사 마음에 드세요? 나보고 손 벌리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실 분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기가 두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 가사가 훨씬 더 마음에 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항해하다가 죽을 뻔했고,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고, 그 정도쯤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의 길을 잠시 당하는 고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아주 작은 환난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주 작은 것이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김태원 목사님이 저 우리 남쪽, 전라도 남쪽 끝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땅끝은 단순히 먼 데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이 땅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심정을 어쩌면 이렇게 짧고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농어촌 도서벽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에 있어요. 특수목회 현장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세계 선교지 각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에,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 까닭이에요.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힘이 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서벽지에 있는 목회자와 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만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심정인 분 많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사는 삶이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이 고난의 문제가 해답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레이스라는 딸. 이 그레이스는 어릴 때부터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게 하는지, 그 갓난아이일 때 벌써 아버지와 함께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상 만드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인인 중국인 사람이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쫓았습니다. 쫓겨나와서 그 가게 앞에서 기도를 해요. 이 어린 그레이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분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듣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세요.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때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8살 때 그 딸 그레이스가 죽고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스를 데려가셨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은혜의 역사는 달라요. 고난 앞에서 달라요. 악 앞에서 달라요. 여러분, 악한 일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직도 두려운 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해요.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악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고 구하세요.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고난이 두려우신 분도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면 고난은 오히려 은혜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